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질문들 또 시장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여파로 코스피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코스닥 시장이 닷새 연속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아무래도 이 오늘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선전해 네. 준것 같은데, 자,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 유입으로 반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도 있고,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좀 하락을 하는 등 그렇게 좋은 시장만은 아니었다라는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이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비롯해서 삼각수렴 마지막 구간에서 상방으로 방향을 틀면서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테마주의 흐름이 강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테마주 성격이 강했던 하루였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감 토크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양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좀 아쉬웠던 하루였는데요. 오마이주식 공감 토크로 출발해보죠. 토크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다시 시장을 이끌 것인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유한양행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며 그동안의 부진을 떨쳐줬었는데요. 자, 제약바이오주 다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오늘 공감 토크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오늘 시장 한번 보시면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대로라면 국내 증시가 오늘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도 조정을 받는 것이 정상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대규모 기술 수출의 영향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을 그래도 많이 살려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이미 상한가를 간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처럼 급등한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도 다소 위험 요소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움직이려면은 제약바이오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술 수출이 이미 대규모 발생한 거 혹은 앞으로 기술 수출이 발생할 만한 종목들을 미리 예상해서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 관점에서 저는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제약바이오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HL사이언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33억 원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부광약품은 295억 원으로 690%가량, 고령제약은 71억 원, 465%, 한독은 108억 원, 326%, 종근당바이오는 27억 원으로 205%, 종근당은 210억 원으로 13%로 아까 제가 오후 한 1시 정도까지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온 제약바이오 종목은 요 정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차트적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앞으로 어떤 기업이 기술 수출이 발생할 거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상대적 수급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은 또 리스트업을 해왔는데요. 고령제약부터 종근당, 홀딩스, 레고캠바이오, 나노엔텍, 엔지캠 생명과학, 액세스바이오, 아이센스, 뉴트리오바이오텍, 일학약품, 제일약품, 진원생명과학, 한독, 에이프로젠, 제약, 바이오톡스텍, 큐리언트, 한미약품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뽑아낸 종목들이고요.
보통 이렇게 수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후에 이슈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인 수급 상위라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인가요? 아니면 어디 순매수인가요? 동시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제가 이제 2천 종목을 일렬로 나열한 게 아니라 각각 크기에 맞게 나열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크죠. 뭐 학교에서도 강호동과 초등학생을 씨름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그쵸? 강호동은 씨름 선수와 붙여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큰 종목은 작은 종목은 상대평가해서 각 영역 내에서 단순히 어제 이 수급이 좋았던 게 아니라 상대적 과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그런 종목 리스트이기 때문에 단순 절대평가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수급이 견조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종목상담, SNS 종목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코오롱 PI 반등 중인데요. 1차 목표가 설정 문의요? 라고 김현 님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SKC 코오롱 PI는 사실 저희 종목 상담 시간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SKC 코오롱 PI 오늘은 일단은 종가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2%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장에서는 일단 전반적인 증시 약세에 2% 까지 오늘 플러스 2.06% 네. 네, 그러네요. 상승 잘 마감했네요. 마감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의 이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IT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감소하긴 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런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혜 기대감은 큽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처럼 제약바이오 중심 시장에서도 올랐다는 것 자체는 최근 3만 천 원 정도의 바닥을 잘 지지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 아마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3만 5천 원 구간, 어제도 3만 5천 원 구간 잘 지지해줬습니다. 3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추세적인 반등, 그 다음 이 매물 구간은 4만 2천 원 정도니까요. 1차 4만 2천 원, 2차 4만 5천 원 짧게 가져가실 거면 여기 한번 보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코오롱 PI에 대한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물어보셨어요. 자, 넷마블이 그동안 지금 자사주 매입 소식에 한번 급등세를 보였다가 그 이후로도 계속 추세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자, 무려 2% 지난 거래일에서도 5% 급등을 하더니 오늘장에서도 그 탄력적인 흐름 이어가면서 2%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지금 넷마블 매수가는 올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넷마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특정 업종들은 그 업종 자체가 계절적인 특징을 갖는 것들이 많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매년 4분기에 올라간다라는 말씀 항상 드렸다시피 재미있게도 게임 업종들이 겨울철 테마주에 엮입니다. 그 이유를 뽑는 것이 겨울철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니까 게임을 많이 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뭐 겨울철에 오른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겨울철에 대체적으로 게임 업종들은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개별적인 넷마블 종목만으로 보더라도 일단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도 있었고요. 주가 자체도 지난 10월 30일에 강한 반등과 함께 바닥을 잘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는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은 어떤지 오늘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하락 출발한 상해지수는 현재 0.7% 내린 2,6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2.1% 내린 25,9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미국과 무역협상 기대감이 급등을 하며 마감을 했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시장의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같은 이슈를 두고 트럼프와 미국 내 행정기관의 서로 다른 의견은 다시금 기대감을 누그러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 6일은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부쩍 무역 낙관론을 띄우고 있다는 시장의 의견도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불확실성에 의한 글로벌 시장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시장은 오전에 발표된 전월 대비 둔화한 중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와 시진핑 주석의 보호무역 반대 발언에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일 특징주로는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교통건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행정기관은 국유기업의 1대1로 건설 참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점검과 향후 국유기업의 1대1로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는데요. 중국 교통건설은 역시 중국 최대의 국유건설업체로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정보기술 섹터는 강세를 보였고 금융, 필수소비재 섹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구름님의 질문인데요. 보합장인지 코인 관련주 계속해서 오르는데 특별한 호재가 있나요? 단지 수급 단발성인지 우리 기술 투자와 비덴트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자, 지금 코인 관련주 보니까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덴트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는 19%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걸까요?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승할 만한 위치가 많이 왔습니다. 오랜 기간, 사실 작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올 한 2월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그 후로는 주구장창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저점은 유지하고 고점은 낮아지는 그런 삼각수령한 패턴의 마지막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런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라면 그런 것이고요. 오늘 급등한 이유라면은 암호화폐 내에서도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것 중에 비트코인 캐시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하드포크를 진행하는데 하드포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뭐 증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분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비트코인.com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쪽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 거래소가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업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비트코인 캐시가 그로 인해서 전일만 1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되었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관련주에서 팀장님 얘기 들어봤고요. 자, 사실 이번 주 좀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또 사실 이번 주 목요일 만기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예상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코스피가 2000포인트 살짝 이탈한 적은 있었지만 요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을 보이면서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2000선 지지는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옵션 만기일 관련돼서도 언급을 주셨지만 이슈들이 그거 말고도 꽤 있잖아요. 네. 뭐 관련돼서 중간선거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일 오전 정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이 FOMC 관련된 맞습니다. 회의도 있고요. 네, 관련돼서 사실 우려감은 크지 않습니다. 중간선거에서도 트럼프 관련된 지지율이 워낙에 최근에 좋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FOMC도 기준금리 동결이 좀 어느 정도 뭐 예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갑자기 인상한다라거나 이런 발표만 없다면은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도 크게 이번 주에 뭐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무역 전쟁 관련돼서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발표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2000선 위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전망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네.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만은 네. 시장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게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는다면은 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부강약품 물어보셨어요. 자, 오늘 부강약품은 팀장님이 갖고 오신 파워포인트에도 그 3분기 호실적 네. 발표한 바이오 제약 종목 중에도 부강약품이 상위에 있었는데, 자, 부강약품 지금 매수하시지는 않으셨고 관심 종목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해봐도 좋을지 지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것 같아요. 자, 언제쯤 매수해보는 게 좋을까요, 부강약품? 네, 오늘 제가 그 종목을 좀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시장 모멘텀에 따라 뽑아온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걸 뽑아온 이유가 이겁니다. 기술 수출에 의해서 몇몇 종목들이 급등하는 패턴이 보였는데 이게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갈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 펀더멘탈도 매우 좋고 수급적으로도 좋은 수준이고 또 기술적, 그러니까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뭐 아직까지 그런 고점을 최근에 이어보시면 약간 그 고점 부근은 있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을 한번 유지는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적절할까요? 뭐 지금도 괜찮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맥시멈으로는 최근 저점이 22,000원 정도입니다. 22,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이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강약품에 대한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게임주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넷마블 체크해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펄어비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좀 힘을 내줬는데 펄어비스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에서 좀 힘들게 올라와 줬거든요. 전거래일에서 6거래일 만에 2%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장에서는 그 반등이 좀 무색하게 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간신히 20만 원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 자, 추세는 지금 하향 추세예요. 지금 조금 저점 매수에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조금 매수하기 좀 애매한 타이밍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전반적인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반적인 게임 업종이 겨울철에 흐름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개별 종목적으로 볼 때 펄어비스가 지난해 11월 달부터 바닥을 지지해오던 게 현 가격 2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을 지지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뭐 지지난 시간인가요?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런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JYP도 예로 들어드렸지만 JYP도 트와이스 덕분에 사실 주가가 몇 배가 뛰었잖아요. 근데 트와이스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그만큼 떨어질 거고요. 과거 썬데이 토즈라는 기업도 애니팡으로 인해 급등했지만 애니팡으로 인해 급락했습니다. 즉 펄어비스도 지금 이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히트로 주가가 크게 올랐었지만 그 후속작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물론 검은 사막 모바일 IP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리고 그 해외 서비스 진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또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만 원 가격대를 이탈한다면은 조금 물량을 줄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근데 만약에 전반적인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떨어진다면은 개별 영향은 아니니까 좀 더 두고 볼 필요 있고요. 만약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20만 원 가격대를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20만 원 선 이탈 시에 좀 물량을 축소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좀 보수적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청담동 수박님의 종목입니다. 현대해상 물어보셨어요. 자, 손해보험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현대해상은 1% 상승 마감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에도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는 나오고는 있어요. 좀 추세를 보더라도 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좀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대해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대해상이 지난 10월 말까지는 기관들의 엄청난 순매수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게 9월 20일경부터 10월 한 말, 약 5주 동안 이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3만 6천 원대에서 4만 2천 원까지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관들이 좀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한다라는 특징도 있겠고요. 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금융주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기 때문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대해상은 전반적인 금융 섹터의 흐름과 그 흐름을 비슷하게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관의 순매수와 함께 가격을 끌어올린 게 38,000원에서 42,000원이니까 아마 38,000원에서 42,000원까지의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즉, 손절가는 38,000원 이탈이겠고요. 추세가 살아나려면 42,000원을 돌파해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현대해상에 대한 개별적인 뭐 앞으로 좋을 거다 말 거다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차트상 42,000원까지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좋겠다라는 좋겠다. 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에 대한 팀장님 의견 체크해 봤고요. 자, 나머지 종목 한 종목 빨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앞으로의 전망 좀 물어보셨어요. 자, 최근 사거래일 연속 좀 빠르게 올라와 주다가 오늘 장에서 좀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추세를 보면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조금 올라와 주는 듯 싶었으나 그렇게 좀영 힘을 내지는 못해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계?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업 자체 흐름 대비해서는 그 규모가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가적으로도 지난 5월 25일경 고점을 찍고 나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끔 말씀드리는 그 로그 차트를 활용한 분석값에서도 이미 지난 5월달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좀 고점 구간이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뭔가 특장점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저점 24만 6천 원 정도인데요. 한 25만 원 정도를 이탈한 다음에 물량을 줄이고 차라리 다른 공격적인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은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은 한 32만 원, 3만 원대에서 일단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에 대해서는 물량 축소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이제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시장 어떻게 보고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좀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있는 주요 이슈나 우리나라에서 있을 그런 뭐 옵션 만기일 등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감은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라면은 일단 미국 증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팽이 하락했죠.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등등이 하락하면서 뭐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미국은 기술주보다 이제 가치주에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를 가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미국은 기술주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고 우리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국내에서 IT가 못갈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IT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 관련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마곡이라고 신도시 쪽인데 거기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작년까지 좀 많다가 쭉 없다가 요새 들어서 또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도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네라는 걸 느낄 정도고요. 명동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들도 매출이 요새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중국 관련된 그런 종목들, 특히 뭐 파라다이스도 중국인 VIP 드롭액이 10월 달에 10%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한두 개 정도 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담아가신다면 탑픽으로는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을 좀 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주로 호텔 신라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